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1일 때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도록, 자, 소수 부분이 같도록 하는 애들을 구해달라. 자, 소수 부분이 같은 상륙 로그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이런 애들은 두 상륙 로그의 차를 이용하셔야 돼요. 두 상륙 로그의 차가 소수 부분이 같기 때문에 빼면 소수 부분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빼버리면 정수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앞에 있는 이 로그 x 더 x의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거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이렇게 소수 부분이 같아서 차를 정수로 이용할 때는 로그 x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수 부분이 1이라고 주면 표현 방법이 사실 두 가지잖아요. 로그 x가 1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니까.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대강 알파라고 둬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로그 x의 범위가 1이구나. 그럼 1보단 크거나 같고 2보단 작겠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서 우리는 로그 x의 범위를 일단 찾았고요. 로그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인 거고, 자, 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로그 x 제곱이라는 거는 2 로그 x죠. 얘는 2 로그 x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로그 x죠. 빼면 뭐가 되겠어? 3 로그 x가 되겠지. 3 로그 x라는 게 이게 정수가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3 로그 x의 범위를 찾아요. 3배를 해주시면은 3 로그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배를 해주시면은 6보단 작다가 되잖아. 그럼 뭐야?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가 누구 있어? 3, 4, 5. 이렇게 3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제 끝났죠. 자, 그럼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 3 로그 x가 3일 때. 그럼 로그 x가 1일 때라는 거지? 이 1일 때라는 거지? 그럼 x가 10이겠죠? 자, 두 번째. 3 로그 x가 4일 때.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게 3분의 4일 때. 그럼 x가 뭐겠어? 10의 3분의 4승이겠죠? 세 번째. 로그 x가 3분의 5일 때. 이건 뭐겠어? x가 10의 3분의 5승이겠죠? 그럼 다 곱해달라. 다 곱해주시면은 10 곱하기 10의 3분의 4승 곱하기 10의 3분의 5승인데, 이거 두개 곱해주시면 10의 3분의 9승이라서 3승 되잖아요. 그럼 앞에 거랑 곱해줘서 10의 4승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